전략의 선택의 중요성, 즉 전략 중요성의 또한 가지의 어떤 특히 개인 차원의 전략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AI 또는 로봇과 이제 인간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과 대결해서 또는 그들과 공존하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어떤 전략에서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이세돌이 컴퓨터하고 인공지능과 알파고하고 대결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4승 1패인가로 졌을 거고, 근데 1패도 조금 이상하고, 뭔가, 이거 여러분 보기 좀 그렇잖아요. 1패도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나중에 복귀하면서 이 바둑 그 이제 고수들이 볼 때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알파고가 한번 봐준 거다. 왜냐하면 5대0으로 이기면 인간 사회의 충격이 너무 크고 인간이 절망할 거기 때문에 좀 봐준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세돌이 이제 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TV에서 지금 가령 제가 진다면 너무 인간이 무력하지 않겠습니까?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난하게 졌죠. 하지만 3년, 5년 후에는 인간이 바둑에서조차 컴퓨터에게 밀리는 거 아닌가? 3년, 5년 전에 이미 졌죠. 1승 4패. 이런 상태에서 과연 뭘까? 인간이 어디까지 이 AI하고 경쟁해서 또는 경쟁이 아니죠.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AI 이슈는 향후 이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이게 일본의 이제 인공지능의 그 뭐냐 이 로봇인 에리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본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그 인간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현재 지금 에리카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정교하게 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목소리나 표정 또는 동작 이런 것들이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형태의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그한 학생에게 물었듯이 만약에 이 에리카가 아니고 서리언 닮은 로봇이면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학생은 무척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건 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로봇이 자기 옆에 있으면 그리고 그 아이돌이 또는 로봇이 정말 아이돌하고 똑같은 생김새하고 목소리 그리고 또는 어떤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한 뭐 피부의 감촉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향후에 AI형 로봇, 즉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은 인간의 친구 또는 인간의 뭐 대리 또는 인간의 뭐 하인이라고 부르면 좀 그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뭐 도움을 줄수 있는 도우미 아마 이런 형태로 로봇이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이제 그걸 응용한 게 아래 페퍼입니다. 그래서 페퍼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이 페퍼입니다만 소프트뱅크에서 이미 휴대폰 샵에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대폰 샵에 가면 사람이 이제 뭐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고 해서 여러분에게는 고객님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호객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 부르죠. 저도 호객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은 호객님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객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고객님 이렇게 해서 이게 불러가지고 이제 어서 오세요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이 페퍼가 대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파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뭐 펌프 이런 데 가가지고 어디가 싼가 그다음에 뭐 새벽 그뭐 4시에 뭐뭐
뭐가 네 마리가 뭐 25번이 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이 암호 같은 것 코드 돌아가는 그러면 아주 바로 거기 뛰어가서 계약을 하지만 저 같은 호갱은 근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대리점 가서 대충 뭐 기종만 맞으면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저 같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페퍼는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S7인데 S7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아 저는 뭐이 구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이 화이트나 아니면 실버. 그래서 여러분처럼 여러분 같은 고객님이 좋아하는 핑크 이런 거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실버. 자, 뭐 그러면 이제 메모리 뭐 어떻게 하고 메모리 저뭐 대충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 24개월 분할하고 어쩌고 해서 그러면 할게요. 그러면 바로 사인하고 끝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이제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호갱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걸 원하나요? 했을 때 어떤 게 있나요? 노트 7이 좋나요? S7이 좋나요?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걸 중요시하세요? 필기가 많으세요? 그러면 노트 7이 좋을 거 이런 걸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24개월 할부가 그러니까 월 할부금이 얼마인가요? 나는 그몇 가지 선호색에만 의사소견 그러니까 선택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할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계약하면 바로 나를 귀찮으니까 데이터 옮기고 바로 그 개통해서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유형의 고객에게는 페퍼가 전혀 무리가 없이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정해진 매뉴얼대로 나 같은 사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대리점에 이 페퍼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가면 위에 같은 인간형 그 AI 로봇이 된 에리카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AI 로봇 중에서 남자하고 남성형, 여성형을 우리가 이 나눈다면 아마 여성형이 먼저 갈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AI하고 로봇 시대가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해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전략을 이제 인생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될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직업의 소멸, 직업이 어떤 직업이 남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위에서부터 이제 콘크리트 공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정육원,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뭐 제품 조립원, 4등이 청원경찰도 있죠. 청원경찰 참 놀랍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 고용정보원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나온 이 자료인데요. 그다음에 격리사무원 7번, 뭐 10번의 택배, 택배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드론 택배, 그래서 드론이 지금 등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마존 이런 데서 지금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그 궁금한 것은 하늘에 수많은 드론들이 다닐 때그 길을 어떻게 할까? 드론끼리 충돌할 때, 그 비행기는 비행기가 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차는 차가 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드론은 지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전신주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전선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걸 또는 드론끼리 충돌할 때 그걸 이제 아마 피해갈 텐데 서로 전파를 발신해서 장애물 피하듯이 할 텐데 어쨌든 그게 한두 대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몇십만 대가 날아다닐 때 하늘을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어쨌든 택배 이거 좀 어렵고요. 주유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주로 단순 노동을 하는 어떤 직업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나와 있고 이제 24번 보조교사 이제 교사도 일부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을 보게 되면 1번이 이제 화가 조각가 예술가 계통이죠. 그다음에 4번이 뭐 지휘 작곡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기쁘게도 21일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 오래 갈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해주는 거 기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26위 이것도 있죠. 철련기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것 중에서 사실은 현실에 좀안 맞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자 의사 생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여기에서 지기 직업에서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을 보면 대충 의사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도 로봇 수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0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의 수술을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조만간 올 겁니다. 그럼 의사도 실제로 이제 외과 의사 그리고 의사 중에서도 보면
근데 외과, 내과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아마 많이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사실은 로봇은 의사보다 인간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입력한 대로 그대로 로봇 팔이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정신과 이런 쪽은 아마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로봇한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AI한테 내 요즘 우울해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 간단한 대화는 할 수는 있겠지만 로봇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이, 여기 있는 여학생들이 남자친구하고 이 뭐냐 이 만나는 데서 서로 좀 싸우고 이럴 때 로봇한테 이야기를 걸어가지고 남자친구하고 싸웠어. 그럼 로봇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헤어져.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듣고 싶진 않을 거예요. 뭔가 위로를 받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결국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게 결국에는 정신과 이런 거죠. 하면 예술과. 예술가는 최근에 근데 AI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페인팅, 즉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최근에 이제 그림들 보고 나고 그림들을 여러 화가의 스타일을 조합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고 이걸 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작가. 최근에 일본의 어떤 공모전에서 그 1차전인가 즉 예선을 통과한 작품이 사실은 AI가 썼던 작품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다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이이 소설 쪽에 그러니까 이 문학계 충격을 주었던, 아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게 돼가지고 아주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면 예술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계사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라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그야말로 이 소프트웨어로 이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이 0과 1의 조합, 즉 모든 게 명확하게 이 계산할 수 있고 그걸 조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직업은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기자는 이미 그 로봇 기자가 등장을 했고요. 주로 이제 스포츠 경기 이겼다 졌다 이거 다 하는 거고요. 뭐 정치가는 그래 정치가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가는 체력이 좀 필요하니까 이 국회를 점거하고 그다음에 이 농성하고 또 눕고 이래야 되니까 좀 힘든가요? 괜찮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내가 대학 교수 얘기했는데 대학 교수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 교수는 사실은 조금은 생존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많은 그 때로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먼저 찾아가는 게 사실 도서관이나 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식인을 찾아갑니다. 그죠?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지식인이 없으면 지식이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식인 찾아가지고 없으면 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특히 저는 그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지식인을 찾고 찾아보고 없으면 없다. 그럼 지식인이 없으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많은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예전에는 인간을 통해서 즉 교사나 심지어는 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양 교육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교양 교육 보면 뭐 한국사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 또는 문화 이런 간단한 것들이 예전에는 교수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제는 상당 부분이 지식인이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할 때 찾아보면 지식인에 다 들어 있고 또는 구글 쳐보면 나오고 DB에 다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 같은 경우도 아주 고도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빼면 그리 향후 한 10년, 20년에 안전하지 않는 혹시 그것도 그리고 20년 내에 교수라는 직업이 어떻게 될지도 이거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 스스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있지만 교수는 자기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변화가 안 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교수들이 더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전략의 기원을 우리가 봅시다. 앞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전략이 왜 중요한가? 즉 전쟁에서 전략이 결국 결정적으로 이기고 지는 즉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의 미래하고 장래를 선택하는 데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이 없이 어떤 걸 선택했을 경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10년 후에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걸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물었었죠.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이제 학문으로 시작이 됐던 게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되고, 전략이라는 분야가 군대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이제 군에서 쓴 어떤 전략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이제 미국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철도하고 통신, 이게 발달이 됐었고요. 그 철도가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깔리기 시작했고, 철도가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물건들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물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통신이라는 건 뭐라면요, 모르스 부호. 그래서 주로 전보 이런 걸 이제 모르스 부호로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예를 들어서 LA에 동부 뉴욕에서 서부 LA에 뭐 한 일주일 걸려서 뭘 보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 뭐 1톤을 보냅니다. 또는 뭐 야채를 보냅니다. 이걸 이제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철도와 통신의 발달에 의한 이제 시장, 미국 시장 자체가 단일한 전국 시장으로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지역 시장이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은,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각 지역별로 특화된 특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성이면 또 뭐가 있었죠? 유기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저기 뭐 전라남도 어딘가요? 뭐 홍어가 유명한 그런 데서 홍어가 유명하니까 이제 왕에게 진상을 했거나 이런 게 있었고, 그 각 지역별로 유명한 뭐 그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과하면 예를 들어서 뭐 대구가 유명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래서 대구의 사과가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대구의 사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일본의 사과하고도 이제 대구 사과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구 사과뿐만 아니라 뭐 광주의 사과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과들 산지는 전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기업 생존의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쟁하고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결국에는 상대방과 경쟁자하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승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듯이, 기업도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했었는데, 이제 그게 다른 지역의 이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이게 통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생존하는 게 소수의 생존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여유 있고 넉넉하고 먹고 살기 좋고 이럴 때는 사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집 밖을 나가면 바나나가 널려 있고, 실제로 그 동남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나나 널려 있고 파인애플이 따면 파인애플이고 망고도 있고 이런 데서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저 앞집 사람보다 많이 따겠어 이런 걸 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따뜻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뭐 이 호치민이 주변에 가보면 뭐 어떻게 좀 1년에 벼를 3우작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 이걸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파종을 해서 이 뭐냐 이 모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모내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지역은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벼를 한번 베고 나면 또 자라요. 그러니까 떼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사모작을 할 수 있는데 사모작을 안 하더라고요. 왜? 지력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대충 많이 하는 데는 삼모작, 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모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모작을 하는 데서 뭐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그냥 전략 세워가지고 어떻게 생산량을 늘릴까 그런 거 않고 그냥 적당히 대충 먹고, 뭐 이 옆집 사람하고 나눠 먹을 것도 많은데, 바나나 밖에 나가면 또 바나나 늘려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옆집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자기 바나나 따서 던져주기도 하고 이런 데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난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기업 생존과 개인 생존의 어떤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고요. 자, 이제 전략 개념을 봅시다.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알프레드 챈들러라는 사람이 제일 위에 정의를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건 전략이 뭐라고 보냐면 롱텀 골, 장기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 목표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allocate resources, 즉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배치할 건가를 전략으로 이 사람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앤드류라는 학자가, 이 케네트 앤드류라는 학자가 뭐라고 전략을 개념을 했냐면, 플랜이라든지 팔라시,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역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을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전략론 시간에 굉장히 이제 향후에 중요하게, 특히 환경 분석에서 배워야 될 사람이 이제 마이클 포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던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전략을 개념을 잡았냐면, 공격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방어적인 행동인데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 내 포지션을 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략 개념은 대략 이렇게 몇 사람의 어떤 유명한 학자들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전략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기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부의 전략이나 정부를 주로 다루는 건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행정학, 우리는 경영학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전략을 다룹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기업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앞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목표, 그래서 뭘 달성할까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목표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또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목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뭐 우리 기업 어디로 갈까요? 근데 열심히 그냥 잘해보세요 라는 건 전략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표가 있어야지 그걸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계가 들어가고 이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분석은 자신에 대한 분석, 상대에 대한 분석, 환경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특히 자기 자신의 주체에 대한 어떤 분석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했던 주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가 되냐, 어떤 분석단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지난 학기에 그 사회학을 했던 학생이 한번 저에게 질문을 했던 건데, 전략을 배우면서, 전략은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의 전략이 다르고, 또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다르고, 현대 자동차의 예를 들면 벤더, 즉그 부품을 공급하는 만도 같은 이런 회사의 전략이 다릅니다. 즉 만도의 전략과 현대차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즉 만도는 현대차보다 강한 경쟁력을 추구하면서 이 바깅 파워, 즉 딜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부품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현대차하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현대차는 반대로 부품업체 벤더들하고 이야기 할 때도 역시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런 어떤 다르다는 점이 그 학생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포인트로 왔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학이라든지 인류학 이런 쪽에서는, 사회과학 쪽에서는 보편적인 하나의 가치 이런 걸 추구하는데, 전략론에서는 각각의 주체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 있다, 그거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워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나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전략이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그때 그 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